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의왕시 홍보대사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건강한 몸과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왕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세워진 쾌적한 스포츠센터, 포일 스포츠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데 오늘은 저와 함께 랜선 집들이라 생각을 하시고 구석구석 함께 살펴보시죠. 의왕 포일 볼링센터구나. 야, 깨끗하게 잘 돼 있네. 의왕.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키가 크신 분이 네. 담당자이세요, 여기요? 네, 저는 포일 스포츠센터 볼링장 총괄 담당 오치상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네, 현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총 18레인이지만 일부 36명까지 그리고 1일 1회 4게임까지 제한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해야죠. 사실. 네, 맞습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네, 가격은 평일 일반 3,000원, 주말에는 3,500원입니다. 그럼 굉장히 싼 거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보다가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도 한번 쳐봐도 될까 싶습니다. 네, 물론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잠깐. 레인 배정 먼저 받으시고 운동하시겠습니다. 맞다, 맞다. 네. 레인 배정을 받고 또 신발도 갈아 신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 사이즈에 맞게 골라서 신으시면 됩니다. 네. 네. 하나 신고 오른발부터 가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지시오. 네. 하나. 그렇죠. 움직이시고. 아, 이게 또 쾌감이 있네요. 이게 볼링이.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25m 레인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레인당 4명씩, 그 다음에 1회 24명, 총 하루에 5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도 의왕 시민만 이용하실 수 있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의왕 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네네. 제가 의왕 시민인 게 좀 자랑스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수영장, 볼링장,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뭐 체육시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4층에 올라가시면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아, 다목적 체육관이요? 네. 그쪽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네,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네. 여기가 다목적 체육관. 와, 엄청 잘 해놨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배구, 농구, 배드민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이름이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이문식 배우님도 배드민턴을 한 배드민턴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 아, 그래요? 그럼 한 게임 해보실까요? 해볼까요, 그럼요? 네. 무슨 조세요? 네? 무슨 조? 배드민턴? 쳐보셨어요? 네, 치기는 쳤는데 무슨 조는 없습니다. 그 등급이 있거든요? 아, 그건 없습니다. 아, 예. 그럼 쳐보죠. 네. 오늘 설명 자세한 설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의왕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포일 스포츠 센터를 돌아봤습니다. 잠깐 운동했다고 건강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여름의 끝자락인데요.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힘차게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의왕의 멋진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